지난 주간 첫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먹 게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겠으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몫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번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요,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방향과 좌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아름다운 상징들입니다. 불교는 연꽃이죠.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슬람교는 초승달, 아름답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결코 다가서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은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능력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연약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가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았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또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죄가 있어도 피해갈까? 형벌을 받지 않는 길로 갈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불의한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십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우리가 소멸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찾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몫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한 주간 함께 보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께서 계셨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오래 피운데 십자가만큼 낮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곳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곳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은 동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준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들이 참 교만해서 다른 목회자들 설교 듣고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저도 또한 그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김형준 목사님 CGN TV 설교에 나올 때마다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늘 귀담아 듣고 또 뵐 때마다 참 본받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다시 쓰는 인생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듣겠습니다. 저희가 환영 박수는 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저는 의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임종기도라 그러죠. 죽음의 자리 한 세 번 가까이 가는 그 어려움을 겪고 저도 구체적으로 제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까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단어가 하나 제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단어였습니다. 아 정말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바로 가야 될 길인지 내가 참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지 어디 가야 내 삶이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지 누구 하나 이정표 하나 세워놓지 않는 그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10년, 20년 하면 전문가라 그러지만 우리 인생엔 전문가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살다가도 어느 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인생은 분명히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어떨 때는 뜨거운 뙤약빛이 내려쪼이고 어떨 때는 인생의 추위가 내 삶을 엄습해올 때 어디서 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디로 가야 나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가는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들어온 것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어쩌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먹는 작은 음식에 불과한 그런 초라한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역할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일 먼저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천국을 알 것 같다고 나는 당신을 보면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것 같다고 내가 당신을 보면서 희망을 찾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은 아닐 거라는 생각합니다. 난 당신 보면 지옥이 생각나 이러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광야에 모인 굶주린 5천명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그들이 아빠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당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광야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이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광야에서도 5천명을 먹이는구나.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이 전혀 하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이 5천명의 군중과 더불어서 자기가 떠나고 나면 자기와 같이 살아갈 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보는 것, 내가 떠난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역할 그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정말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이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에서 몇 가지 인생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본문 앞에 헤롯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것을 아주 컴팩트하게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잔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치는 인간이 즐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잔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지만 그 잔치는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그 잔치의 마지막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나고 납니다. 이어서 이 광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인생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쁘게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를 찾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잔치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역사로 증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를 주님은 정확하게 이 본문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고도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인생은 바뀔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 삶을 시작합니다. 성령행전,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진정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내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은 사람들 보기에 광야처럼 인생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분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신안군 가면 증도라는 그 섬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이 섬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미 자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도 시집에서 죽으라는 얘기만 듣고 그는 이 시댁에서 거기서 처녀로 지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17살 소녀가 꿈꿨던 가정,
남편과 이 알콩달콩 살면서 아기를 낳고 재밌게 살아가는 그 상상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그가 꿈꿨던 사랑은 그에게 비수가 되어서 그의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불쌍하게 본 그 아버지가 이 며느리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글을 보면서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살으라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이곳 살다가 그는 목포로 나가게 됩니다. 목포에 나가서 삭바느질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멍든 여인. 그런데 그 목포에 있는 북교동교회 교인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에겐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랑이란 말이 자기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랑, 나는 사랑 때문에 마음이 삶이 뭉개진 사람이야. 무너진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잖아. 나를 사랑한 시아버지도 나를 지키지 못했잖아.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저분은 지금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누굴까? 그러면서 그 북교동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이승복 목사님, 성결교 유명한 봉사했던 이승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작농으로 고생하고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집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초청 앞에 이분은 거기서 부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그 예수가 누군데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가 누군데 나를 오라고 하는가? 하염없이 예배 시간 내내 울던 그는 이승복 목사님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로 그 삶을 결정하고 가기도 어려운 가고 싶지도 않은 그 정도로 다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방맞은 여자가 왔다는 그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 심지어는 똥바가지를 머리에 붓고 머리채를 붙들고 가는 그 마을 사람들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성에서 나온 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약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그 병이 낫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이 자식이 있어도 그 전도사님 가서 꾸짖으면 그 자식은 그 말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돌아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들, 놀라운 사랑들,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 마을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을에서 잡혀서 목포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포로 이미 갔을 때에는 이 9.28 수복이 되면서 공산당은 다 올라가고 이 전도사님은 해방되었지만 말리는 이성봉 목사님을 뒤로 두고 그분은 다시 이청도라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 사람 47명과 함께 그 이 백사장에서 해변가에서 이제 한 명씩 죽음을 기다릴 때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할 때 바로 공산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전현이 바로 씨암탉이라고. 그리고 죽창으로 찌릅니다. 죽지 않으니까 총으로 쏴서 결국 1950년 10월 5일 날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 섬에 머물면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분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을 사람들 속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꾀죄지 않은 꼬마들, 섬에 자라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 아이들 중에 복음을 들은 그 아이들 중에 김중곤 목사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태기 목사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만신 목사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길러진 수많은 한국의 이 신앙의 역사를 써갔던 위대한 인물들이 이 섬 골짜기에 있는 그 아이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풀어넣었던 그분의 삶 때문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록 인생의 광야였지만 그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이 사라지는, 살아나는 생명의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생명과 소망을 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하나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생명의 열매가 열려지게 됩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에 보면 인간관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우리 사람들은 사람 올 때 저 사람 얼만큼 유명한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많이 배웠는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얼만큼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얼만큼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반면,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보는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쉬어라고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쉴 곳으로 갔던 그곳에 갈급한 그 백성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모처럼 좀 쉬고 싶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쉬지 못하게 되었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쉬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인간관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목 잡는 양 같은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왜 이 남자를 만나서 첫 번째 선봤던 남자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 남자가 나를 좋다 해서 결혼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기회만 닿으면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이혼율이 40%라면 살고 있는 사람의 70%가 기회만 닿으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보는 놀라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왕의 인생을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온다면 내가 만난 부모님은 왜 저럴까? 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아픔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어. 지금도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 중에 왜 저 아이가 내 자녀가 되었을까? 정말 물건 같으면 갖다 팔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의 웃음 속에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혹시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어, 어려워졌어, 그런 관점 때문에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학자들 따라 이견이 있지만 30m 밖을 못 본다고 그럽니다. 양들이 나는 다 본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30m 안에는 보지만 그 한계를 넘어갈 때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계 내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너머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들어서 내 영안을 떠서 그 고통과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양은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풀을 뜯어먹고 또 돌다가 뿌리를 뜯어먹고 뱃설물을 먹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음의 궤도를 향해 돌던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아픔으로 개입하면서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꿔놓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의 궤도를 바꾸어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개입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저희 집이 이제 자손이 귀한 집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저희들을 아는 가족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이가 6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30분간 큐티를 합니다. 떠듬거리는 한글을 보면서 한글을 익히면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지방에 이불을 캐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7시에 밥 먹고 근데 가기 전에 말씀 한 절을 꼭 암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 그리고 읽어야 할 책들 그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그리고 들어와서 저녁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일 내지 두 주일에 한 명 정도 자기 반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귀한 줄 압니다. 야단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그러면 집 나간다 길이 좀 없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금방 알아들으시나요? 전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아이의 생각 속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길을 잠깐 잊어버리면 당황하겠지만 나를 잃어버린 너희는 미칠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협박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집 나간다 길이 좀 없게. 때리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때려. 나는 맞으면 아프지만 때린 너희 가서 뭉개질 거야. 때려.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자아이기 때문에 음악을 좀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꽤 오래전에 떴다 비행기 배우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딸은 음악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예술 분야로 돌리시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집사님 딸 중에 절대 청음을 가지고 있고 음악에 재능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는 조금만 투자하면 굉장한 음악가가 될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에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표정이 지 문제를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고. 가끔 제가 대답을 잃어버리면 여러분께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딸에게 투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제 딸에게 투자하면 그거는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는 것 그거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딸에게 투자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엄폐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볼 때는 불공평합니다. 저 가능성 없는 저 낭비의 일들을 왜 하느냐. 저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아니 떴다 비행기를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들어가도 이 아이에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투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금 좀 주고 말 것이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다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포기한 나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 잡는 양같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비합리적입니다. 불공평합니다. 비실용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합리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비합리적인 하나님,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 그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네가 받은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 이야기 대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관심 갖고 바라볼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역사는 3장부터 시작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될 때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일으키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그 남에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그 사람은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뛰어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삶이 정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처럼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보는 관점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으로 바꾸어서 볼 수 있겠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는 우리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 때에 기도로 풀어가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주님, 여기는 빈들에다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저들 보내어서 저들이 직접 먹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먹는 바로 작은 도시락, 오늘 말씀드리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요만한 거, 그거 아이들 먹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상을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주저함 없이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 축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 역사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생의 광야 속에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 불가능한 일들, 어려운 일들 나타날 때 그때 너희들의 방법들을 하지 말고 바로 불가능한 그 증거까지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르러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열어가시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왜 응답되지 않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이 광야에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잘 알려진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대학의 두 학생이 싸우니까 각 학과 교수님들이 전공 분야별로 그 일을 분석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국문과 교수님, 저 주제 파악도 못하는 놈들. 수학과 교수님들, 제 분수도 모르는 놈들. 사회학과 교수님, 쟤들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망친다고. 미술과 교수님, 그림 보기 좋다고. 음악과 교수님, 장단 맞추고 있네. 경영과 교수님, 쟤들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야. 경제과 교수님, 쟤들 저렇게 산다고 돈이 생기냐. 미생물학과 교수님, 저 썩을 놈들. 러시아학과 교수님, 스발로모스키 요리.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알아온 대로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가능 것까지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풀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있으면서 첫 아이가 8개월째 사산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거의 한 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연달아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이 제 인생의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제가 이제 무학교에 있었습니다. 무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주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갔는데 시카고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장학금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 즈음에 제게 목회 길이 열려졌습니다. 한 5, 60명 되는 교회지만 정말 제가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노력할 수 있는 그 교회,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의 한 서너 시간씩 자면서 제자 훈련 계속해가면서 그 교회가 2년 사이에 한 3배로 부흥하는, 정말 놀랄만한 부흥이 일어나는, 재밌는 거예요. 목회가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참 좌절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 그 여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나의 삶이라면 내가 살아온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슬프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의식되나요? 정말 슬프면 이상하게 입안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입안에 물이 어디서부터 올까? 저도 모른 사이에 한없는 눈물이 제 눈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골 버스를 타보신 분 있습니까? 먼지를 일으키고 갑니다. 차가 버스가 서면 그 먼지가 그 버스를 덮치듯이 지나간 세월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피곤과 지침으로 제 삶 속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은 참 고달픈 거구나.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구나. 아, 정말 힘든 거구나. 인생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푹신한 구름이 있는 것처럼 저기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그 미시간 호수에 앉아있으면 호수에서 부릅니다. 들어오라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들어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이유 중에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제가 죽고 나면 어머니도 같이 따라서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저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적지 아니었습니다. 이민사회에 지쳐있는 저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와 아픔을 저로 인해서 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바로 그 줌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살해도 저 지옥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왜 나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세상에 괴롭힐 사람이 왜 나밖에 없냐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의 구체적인 이제는 더 이상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방 갔다 오는 어느 날
저에게 팩스 전화기인데 거기에 자동답기가 있어서 틀어봤더니 웬 미국 여자가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너희 가정의 어려움과 시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도울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자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저도 영어가 잘 안 돼서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또 몇 번인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긴 전화번호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둘째, 우리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에어리아 코드가 다릅니다. 이분은 미국 순복음 계통의 자매였습니다. 베이비시터 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제 귀신이 홀린 것 같았습니다.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요. 야, 한국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너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한데 더 이상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 감사하다고 또 다른 응답 받으면 연락해달라고 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게 한국 사람한테 전화가 왔든지 아니면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왔다면 제가 안 믿었을 거예요.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이 전화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할 사람이 전화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신기로운 거예요. 귀신이 홀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우연히 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제가 유학 올 때도 돈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제가 있던 교회가 건물 지은 지 70년 된 교회였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위에서 석회 같은 게 훅 떨어지면 사람들이 밥 먹다가 몸으로 이 밥을 막아요. 그러고 먹는 거예요. 저희 제가 모시는 원로 목사님은 50년대 유학 오신 분이 돼서 돈은 안 쓰면 모인다는 그 확실한 주관을 갖고 계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3개 만들어서 6,000불, 그때 제가 한 달 사례비가 1,200불이었습니다. 6,000불을 만들어서 이 천장 실링을 깨끗하게 하고 조명을 환하게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이 돈을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고난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카드 회사마다 체크를 써서 이자를 조금씩 넘기면서 하는데 이게 이 우환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 겪었으니까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근데 한 3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제가 무학교에 10년 있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 제가 튤립 수영복 하시는 박이배 장로님 그 회사에 제가 3년간 사목을 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한 번도 목사님 유학 가셨는데 학비를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LA에 있는 지사를 통해서 6,000불을 보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힌 이유는 여러분 혹시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무학계 박일회 장님께 연락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꿈을 꾸는데 아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꿈이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런 브로셔를 드는 겁니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이 계속되어 있는데 이 영어를 잘 알지 못해서 제목을 보고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영안사전을 찾았습니다. 그 단어가 사명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뭔가 가슴을 꽉 쳤습니다. 제가 성경책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제가 다시 믿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를 급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3주를 다시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다 죽어도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떨어져 죽는 것보다는 금식하다 죽는 게 훨씬 수많은 사람이 무수한 추측을 남기면서 그래도 좀 경건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참 어려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김 목사, 네 아내하고 너무나 고생했다. 네 아내도 고생하고 너도 고생했다. 네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너는 이민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민자를 위로하는 정말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라. 자, 새로운 여인이 여기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교회는 누가 와도 되지만 네 아내는 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네 안에 뒷바라지하다가 오는 것이 너를 보낸 목적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순종했던 이유는 순전히 배가 고파서 금식한 이후에 힘이 없어서 순종했지, 아마 지금처럼 힘이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 굶겨놓고 힘없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목회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저 몸이 안 좋으니까 저 아내를 제가 또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믿은 적 나으니라 이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비늘, 고기 비늘 하나씩 떨어지듯이 그렇게 치유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택시기사를 하면서 이 아내를 잘 치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산에 있는 창신대학이라는 곳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마 시카고에 누가 계셨는지 연락을 받고 이사장님이 우리 학교에 좀 올 수 있겠냐고.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교수로 가면서 거기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교수님들이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교수는 강의만 하면 또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거의 한 3시간씩 매일매일 얘기하고 운동하면서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비늘 벗겨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 아내를 치료하시고 거의 완쾌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 이사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지어져 있는데 대학교를 시작하십시다. 제 마음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들은 대목이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하게 되면 저는 월요일부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 주세요. 도대체 목회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그 유명한 그 아이입니다. 얼마나 참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이동훈 목사님이 연락을 오셨습니다. 저는 이동훈 목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동훈 목사님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지에 지구총계를 개척해놓고 본인이 안식년을 가셔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안식년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저에게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와서 본인의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이 강단을 책임져줄 수 있냐고, 좀 맡아줄 수 있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지구총계에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 가셨을 때 지구촌교회 강단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땜빵. 땜빵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깎아먹어도 안 됩니다. 교인들 너무 많이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갑자기 급성장해도 안 됩니다. 땜빵의 황금률은 10% 선만 성장하면 땜빵으로서는 완전히 최적입니다. 저는 10% 성장하는 바로 그일 때문에 이 설교 프리랜서로 나갈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 오셔서 제가 빨리 비워드려야 되는데 침례교에서만 계속 청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통합중 목사인데 어디 다니면서 방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정말 그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 교회나 나가게 되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다 좋게 보는 것만 아닌 것 같았어요. 타교단 목사 불러다 놓고 자기가 오니까 쫓아보냈다. 저 때문에 목사님 욕듣게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임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다음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또 김동호 목사님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62장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보내시겠다고. 제가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쉽게 잘 안 합니다. 제가 청빙되기 전에 지는 먼저 응답받았단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 생각하고 동안교회 가게 됐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저 목사는 1년 안에 나온다는 것을 김동호 목사님 알려진 만큼 온 세상에 후임이 누군지 불쌍하다는 이 동정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곧 나올 거라고.
제가 14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어려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당에 올라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어떨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30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34세입니다. 그리고 이 20대, 30대가 교회는 50%를 넘습니다. 작년에 기윤실에서 주는 참 좋은 교회상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 제 힘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불가능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나갈 때에 주께서 열어가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광야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은 드림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더라면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는 여전히 이 청중 속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메시아를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고 굶주린 그 백성을 풍족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은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과 물고기를 바꾸어서 여러분 생선이나 아니면 햄버거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스테이크로 만든다든지 자기 생명까지 주실 만큼 사랑했다면 분명히 주님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비린내가 나고 어쩌면 거끌거끌한 이 보리떡과 이 생선을 있는 그대로 샘플만 뽑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림 자체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삶, 거기에서부터 단순히 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으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질문 다음에 있는 침묵의 이 불편함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그 상징으로 이 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선물과 새로운 삶에 대한 모습의 상징으로 주신 이 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죄를 짓는 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그날, 그날 아침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나왔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죄지로 나온 겁니다. 그들이 죄짓고 있는 그 현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만큼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못할 건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내게 지식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부터 이웃을 향해 내뻗는 작은 손길부터
어려운 사람에게서 던지는 그 미소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리기 시작할 때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처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리고 더불어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삶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두고 정중하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 여쭤보시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 편리와 내 이익과 내 관점에서 불편한 사람,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내가 사랑할 대상,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 이번에 강정마을에 잠깐 내려갔었습니다. 강정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지금 해군기지 때문에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한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이런 뭡니까, 유리그릇 가지고 이 목사님을 치려고 하는데 몇 번 치려다가 못 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아, 순교라는 것은 얼떨결에 하는 거지 계획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명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가운데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 속에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도로 여러분은 이 역사를 열어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기간 동안, 더 어려운 이 역사 동안에 기도로 한국 문제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이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드림이 큰 역사에 이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이 일주간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만의 축복이 아니라 전교회의 축복이 되면서 지금 어려운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몫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부족한 인생의 생애 속에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 가장 힘들었던 바로 제 아내를 통해서 가장 귀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가장 힘들었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가장 확신 없었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도구로 세워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서 약점과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받으셨던 귀한 영광들이 이외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이들이 세상에 앉아야 될 수많은 자리 중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가하는 도구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이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내 모습,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 다시 쓰는 인생의 기준으로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보는,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삼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사람을 보는 주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광야에 주님이 계신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볼 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라고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히 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하나님, 예, 이웃을, 내 동료를, 하나님이여 내 공동체를, 그렇게 나를 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공평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품으시는 그 마음을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목자 없는 그 양 같은, 그 유리하는 양 같은 그 불쌍히 보는 그 마음으로 나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 보잘것 없는 그것을 가지고도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이 도리어 제 씨앗이 되고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와 같이 그렇게 주님 나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셨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오병이어를 들었던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사랑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날씨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강야 가운데 지길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경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셨어서 주님,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을 갖고도 기도하시며 문제를 풀어가셨던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내 인생의 기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내 인생의 해결 방법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도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셨어서 그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것, 하나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거 그대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상처까지도, 내 아픔까지도, 내 고난까지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도 내가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되고 그것이 내 시험의 시작인 것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가 맞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드려진 그대로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쪽 것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아픔도 내 고난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죽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갈 심에 인생의 기준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닥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아픔, 내가 가진 고난, 그것을 그대로 주님 기적의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실 축복들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째 날 저녁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 사랑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니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에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에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아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쓰는 인생의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